안 맵고 현이도 먹어봐. 안 맵고 맛있으면 현이도 먹자요. 나도 숟가락 들어먹어. 도토리 먹을 도토리를 너무 구워가지고 방송을 줘야죠. 근데 여기는 진짜 사골 맛집이에요. 왜냐면 점심 때 물 세트죠. 아, 물 갖다 드릴게요. 아, 이거 넣을게요. 그냥 컵만 있으면 돼요. 근데 여기 위치가 장수하고 진안하고 그거 좀 경계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점심때 오면은 꽉 차요. 서울이. 그래가지고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외진 곳이잖아요. 외진 곳인데 항상 그렇게 돼요. 네, 리에 리. 우천 리. 그리고 여기서는 콩 비지를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? 아, 나왔다. 너무 커? 여기가 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너무 맞았어. 난 이거 먹어. 여기 도토리 중에는 막걸리 한 잔 해야 되는데 안 먹겠습니다. 못 먹어요. 너무 멀리 왔어. 아, 우리 집에서는 지금 한 40분 거리 되고 지난 읍에서는 한 10분, 15분? 장수 읍에서도 한 20분 걸리겠다. 한 20분 걸리죠, 장수 읍에서는. 17분. 그러면 거진 중간이라고 보면 돼. 아니, 비벼주게 먹어. 아니, 이렇게 비벼주게 먹어. 겉절이도 매일마다 하는 것 같아요. 올라갔습니다. 지금은 먹어. 형님 다 누나 보자. 뭐지? 전주의 유명한 띵띵 순두부하고는 좀 맛이 다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진정한 산골 맛집입니다. 산골 맛집. 아빠도 먹어야 돼? 아빠, 난 이거 잘 됐어. 근데 이게 7,000원은 저렴한 거 아닌가? 이것도 7,000원, 이것도 7,000원. 그죠, 이렇게 푸짐한데. 왜냐면 국산콩, 국산, 우리가 바로 여기서. 나 이거다! 빨리!
이 동네에서 재배한 콩, 이 동네에서 채취한 돌고기. 나 이거 다?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잘 왔네요. 저희는 일부러 시간은 1시 15분 정도에 들어왔어요. 일부러. 안 그러면 이렇게 좀 여유있게 못 먹어요. 나 이거 줘? 이제 먹으면 되니까. 아까 보니까 지금 들어올 때 보니까 이 묵 싸가시는 포장에서 싸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. 물도 묵도 싸가시고 부부도 7,000원인데 커요. 그러니까. 엄마는 왼손으로 먹는데? 아빠 왼손으로 먹어. 아빠는 왼손으로 먹어? 알았어. 이렇게 좀 간을 먹었지. 응? 싸가야겠지. 엄마! 엄마! 예! 먼저 드릴까요? 먹는 거야? 포장은 많은데 많은 포장을 많이 주세요. 포장요. 형이 잘 먹네. 하지 마. 하지 말라고? 아빠 원래 잘 먹는다. 잘 먹는다고 했지. 아빠가 맛있어 이런 얘기 안 했잖아. 아, 육수랑 양념장 맛있다고 하지 마. 맛있다고 하지 마. 근데 잘 먹어? 가끔은 더 넣고 좀 먹을 수 있잖아. 냄비에다 끓이면은 보통 그냥 끓여버리는데 특히 끓이잖아요. 오래 끓이야 맛있어요. 이거 이제 육수는 좀 넉넉히 드리니까 조금 물로만 바람이 돼. 살짝 들으니까 포장은 많은데 근데 2인분이네. 여기도 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
형이 더 줄까? 조금 더 주고 주지 마. 조금 남았으니까 주지 말라고? 이것만 먹겠다 이거지. 진짜 부러워도 돼. 네. 점심밥을 줘. 이건 점심밥. 뭐고? 그건 점심밥이야. 응. 이건 점심밥이라고. 점심밥을 먹어. 하루에 밥 세 번 먹어야 돼. 아침을 두 번 먹어. 김장에 먹을 때 먹고, 진아랑 정수랑 먹을 때 또 먹고. 아니, 민정이가 밥을 남겼더라고요. 덮어가지고. 아빠! 어? 근데, 왜 또 먹어야지? 오늘, 저녁에 네 가지고. 또 먹어야 돼. 또 먹어야 돼? 어. 여기 좀 묻을까? 아니. 누가 있어? 배불러요? 아니. 먹어줘? 응. 나도 먹을 거야. 또 먹을 거야? 나는 아니. 나도 아니 같다. 누구도 아니 같다야. 나도 죽었다 먹을 건데. 잘 먹는 아빠 어디 먹어봤다고. 알았어. 마지막. 응. 아빠 오만 잘할게. 아이고, 뭘. 점심밥이나 약간 먹은 건 이건 아침밥이고 이건 아침밥이고 어제 먹은 건 점심밥이지 어제 먹은 거? 오늘은 비빔밥이고 어제 먹은 건 점심밥이라고 네. 이거 다 있었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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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사가지고 왔잖아 아빠는 반찬 어디 여기 있네 반찬 여기 있네 반찬 어디
있잖아. 다 먹었는데 이게 둘이서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이에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토리묵 하나 뭐를 먹으려면 네 명이서 오면 아니 우리가 입이 짧아서 그런가? 아 우리가 입이 짧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둘이서 와가지고 아 두 개 달라고 아까는 배부르다면서 두 개 시키고 무 하나 시키거나 두 개 시키고 뭐지? 그 두부 하나 시키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저희는 이거 나머지 싸가야죠. 네, 나머지는 싸가겠습니다. 왜냐면 음식물 처리하는 건 똑같은 거야? 같은 거예요. 이게 좀 짤. 뭐가? 요것이. 이게? 네. 아, 김치도 섞으려고. 아니야. 아니에요? 아니래요. 나 저는 김치를 따라하고 싶었는데 지하실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기는 엄청 맛이 되게 담백하고 막 집에서 끓인 것 같은 그런 어쨌든 장사가 잘 되니까 맨날 만들어서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네, 그러니까 미연 안 들어간 맛? 화려한 맛은 아닌데 맛있어. 저는 이게 저도 이거 그리고 두부도 맛있어요. 아, 그렇지. 맛있어요. 저희가 이제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시키진 않았는데 다음에는 넷이서 와가지고 두부도 시키고 묵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아 안녕하세요. 현이도 계속 잘 먹었네요. 현이 안녕 한번 해봐. 안녕. 이것도 한번 하고 뿌잉 뿌잉 여기 가게 이름은 오천 순두부예요. 오천 순두부. 이 동네 이름이 오천리거든요. 그리고 이 옆에는 오천 초등학교가 있고요. 이쪽으로 가면 진안. 이쪽으로 가면 장수. 그리고 앞에는 계곡이 하나 흐르고요. 네. 바람이 제법 있네요. 그리고 주차장은 저기입니다. 맞은편. 주차를 저기다 하시고 이렇게 여기 초등학교. 사실은 이 동네가 유명한 동네긴 해요. 천주교 오천 공소가 있던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 때 여기 들어와서 살던 분들이 여기에 제법 많았었죠. 여기는 오천 초등학교 오천리 진안 방향 주차장 그 다음에 앞에 계곡 그리고 장수 방향 도토리 묵 간판이 아주 간단합니다. 네 맛있는 집 맛집 속에 산골 맛집 소개였습니다.